경기도의회가 수원원일중학교 학생회와 함께 청소년의회 교실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의회 교실은 청소년이 의회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의회에서 매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날 원일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도의회 본회의장 모습을 살펴보고 장현국 의장을 만나 다양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불편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 또한 그리고 또 서로의 의견을 맞추는 것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일입니다. 학생들은 모의의회를 통해 평소 자신이 관심이 있었던 정책에 대한 2분 발언을 했으며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안건에 대한 의사 진행 과정을 통해 실제 조례 제정이 되는 모습을 간접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학교의 상황에 맞게 역할 체험형, 집단 토의형 등의 청소년 의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